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a sati sato. 사무실 출근하면 이제 요즘 뭐 출근했다가 집에 퇴근하면 그때 이제 사기 다 놓치고 하루를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요즘 이제 출근해서 좀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근데 이제 사무실에 A, B, C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주는 자극에 그 자극에 이제 이 아는 마음이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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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가장 기본이 긴장되니까 알고 알고 넘어가는데 그 아는 마음이 계속 어떨 때는 탁 걸리면서 분석하고 시시비비를 계속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건 아는 마음 아니요. 그러면은 어쨌든 얘기해 보세요. 좀 곤란한 인구에 또 하나는 이제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한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대화 도중에 제가 화가 나서 이제 너 정말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를 좀 내고 제자리로 탁 돌아왔는데 한 15분 동안 계속 이게 뭐 맞고 안 맞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이러다가 갑자기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제가 너무, 너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마음이 너무 편한 거 분명히 이건 불편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15분 내내 그렇게 시끄럽다가 딱 그 순간에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그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또 뭐지? 이걸로 이 화낸 마음으로 계속 내가 좀 오늘 하루 종일 좀 괴로웠을 텐데 그 순간적인 그 좀 편안함이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러다가 이제 또 그냥 퇴근을 했는데 그때 그 편안한 거에 그 원인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지 그래요. 왜 편안하게 됐을까요? 그 원인 그 상대방하고 막 주머니 바꿔주셨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갑자기 그게 툭 끊어졌다고 그랬죠? 끊어진 것처럼 편안했다고 그랬죠? 너무 고요하고 너무 그 원인 모르겠어요? 상대방 쪽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거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상대들하고 상대했던 그 마음이 그 순간에 바뀌면 그래요.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게 그 마음이 이제 유지가 안 됐다. 딴 데를 도망가고 새로운 마음이 이제 차지한 거예요. 일순간 바뀌어갖고 저도 좀 상당히 좀 그런 경향인데 그렇다면은 그게 된 것은 또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뭔 생각을 했는데 바른 생각을 했던가. 근데 이제 분이 그걸 못 찾았는데. 바른 생각을 하면 그게 바뀌어지는 수가 있어요. 제가 일상에서 이렇게 막 시시분별 상대에 대한 것도 분별이 계속 올 때 계속해서 막 정신없이 던지지. 마음이다, 마음이다. 자연의 법칙이다. 막 애기 초짜가 막 공 던지듯이 정신없이 던집니다. 마음이다, 마음이다, 마음이다. 모니터 앞에다가 들어올 뭐 자연의 법칙. 막 계속해서 마음 정신없이 던지다 보면 일순간 또 뭐 그 중에 하나 걸렸나 보다. 그 낚시에 하나 걸렸어. 그래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바꾸잖아요. 그래, 그 마음 바꾸는 게 그래도. 그러니까 일단은 좀 알아차림을 쭉 유지를 해서 가속도를 좀 빼주면 참 좋은데 일단은 사무실에 가면, 아침, 점심, 이게 출근하고, 그때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아침 출근하고, 그 다음에 그 세 때, 그 다음에 점심 때, 그 다음에 오후 점심 먹고 나서 또 세 때, 그 다음에 출근하기 전, 그 다섯 번만 마음을 알아차리면 있는가 하고 떠올린다고, 그 책상. 보살님 앞에 책상 있잖아요. 그걸 좀 써놔. 그 타임을. 그러면 좀 나을 수도 있어. 자꾸 보고 인지를 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해주는 거니까. 그것도 스님은 그 세운에서 수행할 때 스님 방 벽에 전부 메모장 다 붙여놔. 지금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안 돼서. 조금 마음이 그래요. 초심자들이 그래요. 메모지.
메모지를 좀 붙여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알아서 있는가, 지금 뭘 알고 있지 하는 것들을 좀 붙여놓고 그 보고 잠깐만이라도 조금 알아서 좀 해주고 그 연습을 좀 해주시면. 퇴근하면 너무 TV를 많이 보는 것 같아. 아이고. 다 그 사디자버먹니 귀신들을 많이 가지고 있구만 뭘. 그래갖고 뭐 보통 때 그래도 자선 뭐 한 시간 뭐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는 집중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좀 여기 와서는 좀 그거를 좀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막 TV로 빠져드는 것 같고. TV를 너무 봐서 말하니까 TV. 이번에는 다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볼 만한 프로그램만 좀 정해놓고 그거 보고 딱 보고 그다음에 알아지름하고 근데 그런 방법도 좀 취해줘야 돼요. 그거는 정말로 사띠 초심자들에게는요. TV하고 책이 그 사띠 잡으면 귀신이에요. 정말 힘듭니다. 아는 마음 정도 될 때 조금 좀 나아요. 그냥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은 두 가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 한다고 해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어느 마음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가능해.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 집착기가 들어붙지 않다는 얘기거든. 이거 본인이 더 많이 극성을 안 부린다는 얘기지. 이 사이가 있기 때문에 이 거리. 예, 그러기 전까지는 그렇게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붙이기도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볼만한 프로그램만 딱 보고 딱 접고. 근데 그게 이제 로바가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좋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 그게 집착이거든요. 그게 진짜, 그걸로 왜 그렇게 안,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그걸 습관을 들여놔서 그래요. 그것도 아주 무의식적으로 습관을 들여놔가지고. 이게 자꾸 좋아하는 마음이 또 좋아하는 마음을, 좋아하는 마음을, 좋아하는 마음을,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로바를, 집착이 집착을,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아. 이 마음에 대해서 알려면, 이제 웬만한 거친 것들은 조금 자제해 줄 것은 자제도 해줘야 되고, 해야, 그런 것도 노력도 해야 돼요. 사태 하나만 갖고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스님은 지금 뭐 배우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TV. 응? 배우도 보고 드라마도 봐요. 왜냐면 이게 떨어져 있는데 뭐 어쩔 거예요. 떨어져 있어요. 집착이 안 가. 대상 보다가 계속해서 이제 분석이 들어가니까. 분석하지 마. 지금 보살님은 하고 싶지 않아도 막 저절로 두루두루 흘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보살님한테는 지금 분석은 너 어쩌면은 번뇌를 불러오는 경향이 커요. 사태 힘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아는 마음 정도 되면은 조금 분석이 말하자면 조사인데 분석이라고 하지 마시고 조사라고 하시죠. 조사. 법의 조사. 그건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인터뷰가 그걸 길르는 거예요, 조사를. 법의 조사는 인터뷰가 길러, 여러분들한테는. 따로, 그 어떻게, 일부러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조사는 일부러 키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저께 누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시험에 정통은 이게 그룹 인터뷰라고 우리 훈련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독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법의 조사를 길리는 일이거든요. 그 이 수행이, 통찰수행에서는 법의 조사의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거의 그걸로 지혜를 성장시켜요. 법의 조사로. 이게 사태만 갖고 안 된다는 얘기가 또 여기서 또 나오네. 사태만 갖고 안 되고요. 사태로 이제 경험을 하고 이 법의 조사로서 지혜를 키우는 겁니다. 증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그룹인 데서 그걸 좀 키우는 그런 스타팅이거든요. 그 다음에 귀도 열리고, 이것도 다 키우는 거예요. 귀도 열리고, 용어도 좀 알게 되고, 이렇게 다 귀, 그게 다 열리는 그 법유사의 하나의 그 치아들이거든요.
일단은 이번에는 이제 사무실에 그 종이에다 좀 써서 내 차례만 하는 걸로 한번 해보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불만을 품지 말고, 그냥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다고 다시 두면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얻으려는 마음은 하지만, 이것도 그냥 내 생활이고, 좀, 그래. 부처님 법을 좀 따르겠다, 이런 마음이 좋죠. 그렇게. 목표를 두지 마. 할 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배운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